야! 일어나. 혼자 못 와? 형. 나 너 좋아하냐? 아닐걸? 왜? 약혼했던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. 그건 너무 영화 같은데. 헐리우시잖아. 여기가 헐리우시야? 뭐? 진짜 헐리우시네? 완전 신기해. 극장 안에서 내가 했던 말이 저거보다 덜 신기할 리 없는데. 혹시 나 지금 혼자 떠드냐? 보기엔 가까워도 가보면 멀겠지? 보기에도 멀구만. 집에 가서 일단 씻고 차 가지고 가. 걸어서 못 가. 나 안 갈 건데. 왜? 가자 집에. 내 트렁크 너네 집에 있잖아.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. 그럼 난 이만. 미국 어딘데? 나도 미국이야. 지금 당장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보는 대로 전화해. 내 트렁크 어딨어? 2층 내 방에. 나 샤워할 건데 들어와서 가져가든가. 네 친구인가 뭔가 걔 연락 올 때까지만 있어. 나 씻는다. 네 실장님. 미국 주주들이랑 패밀리 파티가 있어 농장 별장에서. 형은 저 가는 거 알아요? 회장님이 네가 가길 원하셔. 사장님 생각이 궁금하면 가서 직접 묻는 수밖에. 어쭈 인사 똑바로 안 하지? 안녕하십니까. 선배님 좀 드세요. 저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으로 만든 거예요. 롤은 청담동, 갈비찜은 방배동, 모듬전 종로, 샐러드랑 디저트 케이크는 이태원. 니들이 만든 게 뭔데? 아 진짜 선배님한테 방송국 하나 차려드리든지 해야지. 우리 아빠 SBC 사장이거든요? 우리 아빠는 메가엔터 사장이거든? SBC에서 우리 회사 연예인들 다 빼볼까? 네가 방송국을 차릴 형편이 되나 안 되나? 뭐야 진짜. 가자. 오늘 조건 타이틀은 뭐예요? 나 100일이잖아. 네? 수능이랑. 아 깜짝이야. 잠깐 앉아봐. 1학년 PD 탈퇴하겠대. 조마조마하더라니. 그러고 보면 선배님은 어떻게 3년간 잘 감추셨네요? 내가 잘 감춘 건지 부모님이 잘 감추시는 건지. 그건 무슨 약이에요? 비타민. 너도 내년 되면 알아. 몸이 18 같지가 않다. 오마이갓. 가방은 왜? 나 지금 급히 가볼 데가 있어. 무슨 일인데? 나쁜 일이야?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. 아니야 가야지. 그동안 너무 패맞게 치고. 넌 뭐 입만 열면 간대.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. 그놈의 팻소리 한 번만 더 해. 확 갖다 팔아버릴 테니까. My sweet angel is at this house? Is my sweet angel staying with me? 너 혹시 멀미하냐? 다 온 거야? 갔다 올게. 얼마나 걸리는데? 나도 몰라. 5분 만에 쫓겨날지. 답답하면 둘러보고 있어. 딱 한 사람만 조심하고. 누구? 여기서 가장 차갑게 생긴 사람. Excuse me. Who is that? 형. 따라와. 오랜만이야 형. 누구한테 연락받았어? 잘 지냈어? 기어이 했어 연락을. 어떻게 안 와? 여기 오면 형이 있는데. 어떻게 그저 보고 싶다는 맥 빠진 이유로 움직여? 지가 움직인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. 거기까지만 해. 여기 온 것도 네 분수에 넘치는 용기였으니까. 안 괜찮아. 옷 다 젖겠다. 왜 엿들어? 혹시 너 위험해지면 하나 둘 셋에 손목 잡고 뛰어주려고 그랬지. 근데 왜 안 뛰었어? 네가 본 내내 위험했네. 왜? 그냥 너무 조용해서. 아까 본 건 잊어라. 안 그래도 다 잊을 거야. 어차피 꿈속이거든. 깨면 그만인 한여름 밤의 꿈. 어! 괜찮아? 어. 차에 있어.
뭐야? 이 공포영화 첫 장면 같은 시츄에이션은. 아, 전화도 안 터진다. 너 운전 못하지? 야, 더 밀어봐, 더. 아. 빨리. 밀고 있어. 아. 아, 어떡해. 안 되겠다. 차는 일단 포기하자. 해 떨어지기 전에 근처에 불빛이라도 찾아봐야지. 그래야 정비소든 뭐든 연락이 되지.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? 영화에서 보면 꼭 그런 데 갔다가 죽잖아. 그럼 넌 여기 있어. 어? 같이 가! 혼자 있으면 죽는단 말이야! We're closed for tonight. Maybe tomorrow morning. If you decide to stay here tonight, I'll book the tow. 이거 입고 잘 순 없잖아. 목표가 커플로 오해받는 거야? 꿈도 꾸지 마. 갈아입고 나와. 뭐 좀 먹자. 아깝다. 봤어야 하는데. 문 닫을 시간이라 이게 최선이야. 오, 저기 술도 있어. 너 술도 마셔? 손 떠는 거 못 봤냐? 좀 귀엽다. 알면 됐다. 그만 봐라. 계속 그러면 나도 너 대답하기 싫은 질문 막 하고 그래. 대답하기 싫은 질문 뭐? 아까 농장에서 만난 사람 누구냐? 뭐 그런 거? 그래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. 더 궁금한 거 있어? 혹시 너... 아니야. 난 그렇다 쳐도 우리 형은 욕보이지 마라. 아, 형이구나. 그럼 형을... 야! 바보 아니야. 뭐? 다칠 뻔했잖아. 얼굴은 왜 빨개져? 금하게. 억울해서 그래. 미국까지 왔는데 팬케이크도 한 번 못 먹어보고. 촌스럽게. 천상! 찬영아!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?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? 왜 연락을 안 해? 답글 못 봤어? 걱정했잖아. 미안. 일단 나중에. 믿어지지가 않아, 찬영아. 할 말 있으면 들어와 해. 일단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오자. 무슨 문제 있어? 있으면. 혹시 너 김탄이야? 너나 알아? 너도 나 알아? 네가 누군데? 중학교 때 내가 너 괴롭혔냐?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할 순 없고. 가자. 택시였나 보다. 갈게. 어디야? 어디면? 이 타이밍이면 너 열받아서 한국 가려고 짐 쌀 것 같아서. 틀렸어. 벌써 한국 왔어. 그럼 다시 미국으로 와. 네. 호텔 지배인도 아니고 주방 매니저나 제대로 못 구워 살만 말이 나오게 만들어? 네가 늘 지는 이유를 말해줄까? 넌 한 번도 날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.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 그런가 보죠. 머리에 라일이 들어온대. 뽕하러 마중 나가. 고마워, 잘 입을게. 네가 오늘 나한테 준 선물은 이 옷들이 아니라 시간이야. 난 너랑 쇼핑하는 거 좋아. 다른 거라면 진짜 데이트 같으니까. 그 여자인 갔니? 네 시나리오대로 됐어. 집 주소 네가 알려준 거잖아. 최영도? 너 초딩이야? 혼자 못 와? 내가 마중 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. 미친놈. 들었지? 내가 이 거지 같은 자식이랑 남매가 될 상황인 거. 들었어. 당근 먹으러 가자. 너 좋아하는 멜로즈 팬케이크 집 어때? 거기 말고 딴 데 가자. 왜? 걔 있을 것 같아. 그 기집애? 어. 뭐 운명적인 예감 그런 거야? 그냥 느낌이야. 가보자, 있는지 없는지. 언제 예약했어? 기본이지. 둘이 몰래 약속한 건 아니고. 딴 데 가자.
너 아까부터 정말 짜증난다. 들어가자. 나 먹고 싶다니까. 자리도 없잖아. 자리야 만들면 되지. 우연인지 운명인지 어디 보자고. 둘이 아는 사이야? 우리 학교? 보다시피 안 친하고. 오늘 처음 말 걸어봐. 얘는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 말 섞을 일이 없었거든. 일어나. 우리 오늘 약혼 기념일이야. 그러니까 김탄, 너 팬케이크 먹고 싶어도 돼. 그래, 먹자. 니네 둘은 무슨 사이야? 어릴 때부터 친구. 근데 여긴 어떻게 왔어? 유명한 집이라 네가 데리고 온 거야? 이 친구가 여기 오고 싶대서. 와, 대단한 우연이네. 근데 내 약혼자랑 얘는 둘이 서로 되게 운명적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, 윤찬이? 팬케이크 먹고 싶다며. 너도 이보나랑 사귀었지? 여긴 이보나 현남친, 여긴 구남친. 자리 애치도 않은 사람 꼭 그런 식으로 소환해야겠어? 그러게 왜 이보나 두고 얘랑 이러고 있어? 애초에 네 잘못이지. 약혼녀 있는 애, 여친 있는 애, 그런 남자만 만나는 네 잘못이 제일 큰가? 우리 먼저 일어날게. 가자. 영도가 공항 마침 나간다고요? 그렇게 하라고 했어. 전화해요. 오랜만이야. 약혼한다며? 방금 내린? 응. 약혼 축하해. 참 이상해. 나 아직 오빠 보면 설렌다. 재훈하고도 그랬으면 좋겠다. 형 한국 들어갔어요? 지금쯤 비행기 아니실 거야. 아. 우리 아들 만났다면서? 아, 만난 거 같네요. 너 윤 실장님 아들이었어? 기억해냈네. 차 한 상 좀 바꿔봐. 지금 같이 없는데. 걔 오면 전화하라고 해. 연락 오면 연락해달라고 또박또박 얘기했어. 너가 가르쳐준 대로. 그래, 기다려보자. 방금 걔한테 전화 왔는데. 너 오면 전화 좀 달라는데? 아니야, 안 할래. 내일이면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 뭐. 나는 이제 그만 사라진다. 어젯밤 꾼 꿈처럼. 안녕. 가자. 너 면세점 쇼핑하려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 아니야. 너랑 같이 가는 거 불편한데. 불편해도 참아. 잘생겼으니까. 들어가. 도착하면 문자하고. 너 정말 미워. 차한상! 거기서! 자는 건가? 내가 있어줄까?